네, 안녕하세요. 산타는 제이슨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계산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자주 가는 편은 아닌데요. 이맘, 그러니까 매년 4월쯤에 진달래 능선은 정말 좋아해서 자주 갑니다. 네, 제가 여태까지 갔던 청계산의 반 이상은 이 코스로 다녀왔고요. 제가 어제 3월 31일 날 다녀왔는데요. 현재 3월 31일 기준으로 개화 정도는 약60% 정도이고요. 앞으로 한 열흘 정도는, 그러니까 한 4월 10일 정도까지는 꽤 아름다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청계산 진달래 능선은 서울에서 진달래를 가장 예쁘게 볼수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뭐 서울 등산 코스 중에 진달래 이름이 붙은 곳은 청계산의 진달래 능선과 그리고 북한산의 진달래 능선 두 곳이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청계산 진달래 능선이 좀더 진달래가 많고 예쁜 것 같습니다. 제가 3월 31일 날 다녀왔는데요. 한 개화 정도는 한60% 정도이고요. 이번 주말부터 앞으로 한 열흘 정도는 꽤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다녀오시길 추천을 하고요. 난이도는 뭐 청계산이 그렇게 높거나 그렇게 낮은 산은 아니어서 일반적인 난이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등산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완주할 수 있을 만한 난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계산은 진짜 많은 분들이 가서 정말 정비가 너무 잘돼 있고요. 사실 운동화로도 충분한 산입니다. 더군다나 청계산 입구역이 있어서 지하철로 접근도 쉬운 편이고요. 그리고 풍경은 제가 청계산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렇게 조망이 좋은 곳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 시즌에는 진달래 능선에 핀 진달래가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4월에 꼭 한번 가보시기 추천을 합니다. 이제 제가 찍은 사진 먼저 보여드리면요. 이게 청계산 정상 역할을 하고 있는 매봉의 정상석이고요. 청계산 정상은 망경대이지만은 거기 군부대가 있어서 현재 매봉이 정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봉에서 찍은 남산 방향입니다. 남산과 그리고 북한산이 뒤에 펼쳐져 있습니다. 네, 조금 확대해 본 사진이고요. 이거는 롯데타워 방향입니다. 롯데타워, 대모산, 구룡산 그리고 아처산이 보입니다. 미세먼지가 좀 있었어요. 네, 이건 매바위 사진이고요. 사실 청계산 최고의 포토 스팟은 여기죠. 네, 여기가 사진 찍으려고 줄서 있습니다. 좀 자세한 건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찍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며칠 황사가 너무 심해서 진달래 보러 가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그나마 황사가 조금 풀려서 이 정도였습니다. 네, 이거는 청계산에 있는 돌문 바위고요. 자세한 건 뒤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거는 진달래 능선의 조망터가 한 군데 있는데요. 진달래 뒤로 도심이 펼쳐져 있습니다. 네, 이게 진달래 현재 개화 상황이고요. 네, 2021년 3월 31일 기준입니다. 아, 진달래가 너무 예쁘게 폈죠? 이렇게 만발한 것도 있고요. 대부분의 진달래 나무들은 아직은 만발은 하진 않았습니다. 한 개화 정도는 한60% 정도 된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한 15일쯤이 절정이 되는데 올해는 날이 따뜻해서 그런지 좀 많이 빨리 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코스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지도 어플로 윈터골 입구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주소는 언제나처럼 동영상 설명란에 기재해 놓도록 하겠고요.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청계산 입구역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등산로에 여기 등산로 입구가 여기고요. 등산로에 접어드시면은 왼쪽으로 빠지지 말고 조금 가다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진달래 능선이라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진달래 능선을 올라서 여기서 요부터 여기까지가 진달래가 굉장히 예쁘고요. 요 진달래 능선을 보시고 그리고 뭐 여기서 사실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옥녀봉으로 가도 되는데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기준은 옥녀봉 산고리까지 와서 여기서 깔딱고개 넘어서 헬기장 넘어서
그 매바위와 매봉 정상까지 소개해드리고, 하산길은 저는 보통 많이 이용하는 곳 한일기장 밑에 갈림길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산하는 코스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코스는 이렇게 다녀오면은 지하철역까지 해서 한 7km 되고요. 한 왕복 3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최고 고도는 582m이고 상승 고도는 업다운이 조금 있다 보니까 571m 정도이고요. 초반에는 평지인데 진달래 능선 갈림길에서 딱 갈라지면은 쭉 치고 오르고요. 그런 다음에 능선에 올라서도 살짝 오르막이 있다가 이내 좀 편해집니다. 이후에 원토봉 쉼터에서 옥녀봉 삼거리까지가 경사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옥녀봉 삼거리에서는 능선을 따라서 살짝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계단이 나오면은 본격적인 오르막이 시작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매바위까지 끊임없는 오르막이 지속되는데요. 여기에 가장 힘든 구간입니다. 이쪽에 계단이 한 1400개인가? 예, 한 1000개 정도의 계단을 올라야 돼서 이 부분이 많이 힘드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준비를 하고 출발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하고요. 네, 저는 차를 좀 가져왔었고요. 여기 청룡 공영 주차장인데 평일에 다녀왔습니다. 11시 45분이었는데 만차더라고요. 진짜 딱 한 지하 남은 거예요. 간신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아침 일찍 가는 게 아니면은 조금 주차가 힘든 것 같아요. 네, 공영 주차장이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요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은 청계산 입구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출발하죠. 청계산 입구역에서 오면 2번 출구로 나와서 100m 정도 걸어오시면 이쪽으로 오게 되고요. 굴다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때 벚꽃이 정말 흐드러지게 멋지게 펴 있었고요. 굴다리에는 이렇게 야채를 파시는 분들이 좀 있고 굴다리를 지나서 이 길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올라가자마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길이 있고요. 등산복 상가를 지나면은 곧 공터가 나오고 청계산의 지도가 있습니다. 청계산 지도를 보시고 지도 옆으로 산행을 시작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오늘 설명해드린 코스는 이렇게 가시다가 능선을 타서 이렇게 가고 뭐 여기서 옥녀봉 산거리까지 간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매봉 정상 갔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길맞이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코스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산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는 산답게 정비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계곡을 끼고 산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청계산을 그래도 한 대여섯 번은 간 것 같은데 이렇게 물이 많은 건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마 요즘 해빙기여서 산들이 머금고 있던 물들이 흘러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초입에 개나리부터 너무 아름답고요. 등산로 입구에서 5분 정도 걸어오시면 여기 매봉으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옥녀봉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한 1-200m만 더 오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진달래 능선이라는 표지판이 있는데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능선에 오를 때까지 2-300m를 굉장히 좀 가파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소나무 숲을 좀 가파르게 좀 치고 올라가고요. 네, 여기는 그렇게 진달래가 많이 핀 편은 아니에요. 네, 등산로 입구에서 500m 정도 오면은 네, 진달래 능선에 접어들게 되고요. 진달래 능선은 여기서부터 제가 갔을 때는 진달래가 이만큼 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물론 전국 유수의 진달래 산들에 비하면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지만은 서울에서는 이만한 진달래가 보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달래가 너무 예쁘게 펴서 초입에서는 정말 많이 찍었는데 나중에 갈수록 조금 좀 시큰둥해졌었어요. 초반에는 요 정도 펴 있었는데 아직 보시다시피 양옆에 아직 안 핀 꽃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한 열흘 정도, 길게는 한 2주 정도까지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한 진달래 능선은 한 7-8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거리가 양옆에 진달래가 이런 식으로 좀 피어 있습니다. 아예 평진 아니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사도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진달래 사이로 등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저는 평일인데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때가 정말 딱 등산하기가 좋은 시즌에다가 그리고 청계산이 가장 예쁠 때 중에 하나여서 많은 분들이 찾았습니다. 촬영하는데 조금 힘들었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못 벗는 게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유, 예쁘죠?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경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요. 능선이라고 해도 경사가 그리 만만한 편은 아닙니다.
청계산은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산답게 중간중간 쉴 곳도 너무너무 많고요. 조금 오시다 보면 진달래 능선 한 중간쯤 오시면 진달래 능선 우수 조망 명소가 있습니다. 사실 청계산은 그렇게 조망이 좋은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제가 아직 다 못 가봤겠지만은 그런데 거의 여기 청계산 입구역 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중에 조망이 유일하게 좋은 포인트가 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렇게 양재 방향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이 부근에서 찍은 영상이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멀리까지는 안 보이지만은 그래도 양재 방면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네, 이 곳을 넘어서 제가 봤을 땐 여기가 지금 진달래가 한창이었어요. 여기가 제일 예뻤더라고요. 여기랑 이 다음에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이 두 곳이 가장 예뻤습니다. 이렇게 길 사이로 길 양옆으로 진달래가 나 있어서 정말 기분 좋게 산행을 할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진짜 진달래 능선 한 6,700m에 진달래가 정말 꽤 빽빽하고요. 제 기준에서는 청계산보다는 좀 뭐 다른 관악산, 북한산, 수락산, 불암산 이런 산들이 좀 더 예쁘다고 생각해서 잘 안 가는 편인데 이 시기의 청계산 진달래 능선은 여기 굉장히 예뻐서 꼭 한 번씩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예뻤던 것 같습니다. 아, 예쁘죠? 아, 평일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좀 많아갖고 좀 여유롭게 산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일찍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언덕골 입구에서 한 1.4km 정도 온 지점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진달래가 많이 줍니다. 여기가 원턱골 쉼터인데요. 원턱골 쉼터에서도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길을 잘못 드시면 이런 이정표를 만나실 수가 있는데 옥녀봉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옥녀봉까지는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은데 경사가 있는 편입니다. 여기도 갈림길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이쪽으로 가셔도 뭐 물론 매봉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오늘은 이쪽 옥녀봉 쪽 해서 옥녀봉 삼거리 거쳐서 가는 코스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녀봉 삼거리까지 그렇게 가파르지 않은 경사를 쭉 올라가야 되고요. 오시다 보면은 이렇게 옥녀봉 삼거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원톡골 입구에서 네, 여기까지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 왔는데 힘들다 그러시면은 여기 옥녀봉만 보고 돌아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옥녀봉은 사실 근데 그렇게 볼 것은 없습니다. 가면 표지판 하나 있고 그냥 공터 있고 조방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추천하진 않는데 만약 힘드시면은 여기서부터 매봉까지가 더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힘드시면 옥녀봉까지만 갔다 오시고요. 여기서 매봉까지 가는 길은 이렇게 능선을 따라갑니다. 당분간은 내리막이라고 해도 될 정도예요. 비슷한 능선이지만 아까 진달래 능선에 비하면은 확연하게 진달래 개체수가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저는 참 이때 이맘때 갈 때마다 느끼는데 저쪽 진달래 능선 안 가는 분들 보면 가슴이 아파요. 왜 저렇게 예쁜 진달래 능선 안 가고 절로 갈까 라는 생각인데 예, 그러니까 꼭 진달래 능선을 가세요. 보시다시피 거의 경사가 없는 길이고요. 네, 계속 매봉 방향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한 이렇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오시면 계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계단도 가파른데요. 이 계단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네, 이제 고 가장 힘든 구간에 접어든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평지를 조금 더 가다가 계단이 나오는데 이제부터 청계산에서 가장 힘든 구간입니다. 등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고생하는 구간이고요. 예, 참고로 청계산 계단에는 번호가 써있는데 이게 450번이었거든요. 이게 1400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단을 1000개를 올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꼭 계단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단이 아닌 길도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계속 쭉 오르막입니다. 그렇게 풍경도 볼만한 것이 많지 않고
가장 가팔라서 많이들 고생하는 코스이고요. 청계산은 도심에 있다 보니까 등산을 그렇게 즐기지 않으시는 분들도 자주 오는 산들인데 아마 여기서 많이들 힘들어 하세요. 네, 905까지 올라왔죠. 1500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만만한 경사가 아니고요. 꽤 가파른 편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기절하려고 합니다. 네. 네, 청계산은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산답게 정말 중간중간 쉼터가 잘 조성되어 있으니까 쉬엄쉬엄 오르시면 되고요. 중간에 삼거리가 나오는데 저는 보통 이쪽으로 하산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여기서 오른쪽 매봉으로 올라가시면 되고 중간중간 쉼터가 있으니까 무리하지 않게끔 쉬엄쉬엄 올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뒤로 생강꽃도 보이네요. 네, 이렇게 근처가 조망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맘때만 좀 그렇고 겨울에 이파리가 없을 때만 그렇고 평소에는 거의 조망이 없습니다. 아까 그 삼거리에 조금만 더 오시면 헬기장 있고요. 아마 가장 넓은 공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앉을 곳이 많아서 여기서 많이들 쉬어들 가시고요. 조금만 더 매봉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면은요. 이제 또 다시 오르막이 시작이 됩니다. 1160, 1400까지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가시면 돌문바위라고 나오고요. 사실 대단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어서 본 것 같은데 여기를 이렇게 세 바퀴 돌면서 뭐 소원을 빌면 소원을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 예전에 이렇게 한 세 바퀴 돌았던 것 같아요. 어서 들었지? 예전엔 여기 표지판이 있었나? 하여튼 뭐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가보시면 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도 돌고 계신 거예요. 예,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조금 진행을 하면은 예, 청계산의 마지막 고비가 나옵니다. 이 마지막 계단을 올라야 되고요. 1400번까지 오르시면은요.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왼쪽으로 가면 매바위를 거쳐가는 길, 우회하는 길인데 매바위가 예쁘니까 전 매봉보다 매바위가 예쁜 것 같아요. 매바위를 들러가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여기가 조금 가파른데 여기 계단을 올라오시면은 매바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매바위 올라가는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은요. 계단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 오랜만에 사람이 많은 곳을 갔더니 찍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다른 분들 얼굴 안 나오게 편집하는 건 너무 힘들어서. 그나마 마스크들을 쓰고 계셔서. 네, 저 여자분들이 있는 데가 청계산 최고의 포토스팟입니다. 정말 저기가 인스타그램용 사진 찍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주말에 가시면 저기 줄이 많이 서 있습니다. 네, 매바위가 매봉보다 오히려 주변이 트여 있어서 풍경이 더 좋습니다. 그래도 매바위에서 좀 풍경을 충분히 보시고요. 근데 그렇게 넓지 않아서 또 오래 머물 만한 또 곳은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매바위 요 스팟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딱 찍으면은 요 뒤를 배경으로 사진이 잘 나와요. 네, 매바위에서 매봉 가는 길은 그냥 완전 평지고요. 네, 이렇게 소나무 숲을 따라서 5분만 가시면은 매봉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 옥녀봉 삼거리까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거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매봉이 있고요. 매봉은 사실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옆에 좀 벤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예전에 없었는데 데크를 좀 만들어 놨어요. 원래 조망이 없었는데 데크를 만들면서 좀 조망이 생겼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무에 좀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히려 매봉보다 좀 조망이 안 좋은 편이에요. 새소리가 굉장히 좋네요. 매봉에서 충분히 쉬시고 그런 다음에 뭐 뒤로 넘어가면 뭐 옛골 방향으로 넘어가는 방향도 있고 뭐 국사봉, 이수봉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보통 교통을 위해서 차량 회수를 위해서 보통 청계산 입구역 쪽으로 하산을 하고요. 하산하는 길에 보면은 올라올 때 못 봤던 풍경을 또 볼 수도 있어요. 그 가파를 때 계단에서 좀 중간중간 뒤를 돌아보면은 이렇게 멋진 조망을 자랑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올라오실 때 힘드시면은 이렇게 뒤를 돌아보시면은 멋진 풍경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남산과 북한산의 모습도 좀 보이고요. 여기 롯데타워와 대모산, 구룡산 그리고 아차산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대모산과 롯데타워 사이 여기 어디입니다. 예, 영상도 좀 보여드리면은 아유 황사가 좀 빨리 없어질 텐데 아쉽네요.
네, 다시 좀 하산을 해서 헬기장 바로 밑에 있는 삼거리까지 내려와서 저는 여기서 원턱골 입구로 하산을 했고요. 2.2km인데 초반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하산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계단이 엄청 가팔라요. 그래서 여기가 좀 많이 무릎이 나가는 구간이니까 조심조심 천천히 하산을 하시고요. 저는 말하기가 부색하네요. 저는 무릎이 좀 건강한 편이라서 빨리 가고 싶어서 좀 뛰어 내려왔습니다. 중간중간 쉼터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계속 가파른 내리막이 한 3-400m 정도 이어집니다. 이렇게 중간에 정자가 나오는데요. 여기까지가 굉장히 가팔라요. 여기서 청계산 입구역 쪽으로 2km 가면 됩니다. 왼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경사가 완연하게 줄어들고요. 특별히 볼 것은 없는 구간입니다. 네, 계속 원턱골 입구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냥 진달래 능선을 안 오면 이쪽으로 오는데 보시다시피 거의 조망이 없는 곳이어서 참 이쪽으로 올라오시는 분을 보면 전 가슴이 좀 아픕니다. 저렇게 예쁜 진달래를 포기하고 네 이런 숲길을 오시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죠. 요즘 왜 이렇게 뛰어다니지? 뛰어다니는 거예요. 좀 재미를 붙이는 것 같아요. 슬슬 산이 녹색으로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는 기간인 것 같고요. 근데 내려오는 건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설명해 드릴 건 없고 그냥 이정표만 잘 보시고 원턱골 입구 혹은 뭐 청계산 입구역 요것만 보고 오시면 됩니다. 뭐 마지막에 다 내려와서는 완전히 평평해집니다. 네, 그럼 조금만 더 오시면은 아마 매봉에서 1시간 정도 내려오시면은 네, 여기 진달래 능선 아까 이쪽으로 올라갔잖아요. 개나리 폈고 여기까지 오실 수 있고요. 여기서 다시 오셔서 등산로 입구로 돌아오셔서 뭐 차를 픽업하든 혹은 뭐 청계산 입구역으로 가서 귀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오늘 청계산 진달래 능선 코스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4월에 청계산 진달래 능선은 정말 서울의 다른 산들에 비해서도 빠지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코스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청계산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맘때의 청계산은 너무너무 좋아해서 자주 방문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4월에 진달래가 지기 전에 꼭 한번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